코지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영민 여러분들, 코지TV의 코지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태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와주셨네요. 네, 네, 좀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유, 그러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산테 셰프님 갖고 계신 가리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많은 네. 그 관심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때 아쉽게도 집에 좀 숨기고 있는 네. 비공? 네. 비밀의 검들. 아, 네, 그 있다고 하셔서 네. 그거를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것 중에 가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산테 셰프님의 그 비법나 그 비밀을 좀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볼까요? 네. 큐. 지난번에 안 보여주셨던 거죠? 한번. 아, 네. 그러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케이스 자체는 네. 오버에라는 그 악기 케이스처럼 네. 생겼어요. 그죠. 요거는 네 좋아 보이길래 사왔습니다. 뭐 지난번에 네. 했던 지난번에. 거는 일단 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좀 예? 네. 제일 비싼 거 그겁니까? 네. 요 까만 비단 쌓여 있는 게 이제 그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저번에 보셨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키마루 타코비키라고 하는 이제 칼의 철 이름이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일단 저번에 제가 사키마루 타코히키라고 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써 있는 타코히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사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장으로 이렇게 금으로 네. 사야라는 것은 이거 케이스를 사야라고 합니다. 이런 네. 말로. 맞습니다. 케이스는 제가 그 금으로 이렇게 오칠된 금으로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했는 요 예, 공예 방법으로 했는 이렇게 네 와지마누리라고 하는 와지마누리 네 아, 방식으로 했는 우르시라는 네, 그 재료를 쓰고 이런 게 그냥 반짝거리 하는 게 와지마누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네. 사무라이 소드네 네 상당히 날렵하게 생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요 칼을 보고 엄청 반해서요 네 여기 좀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제가 사왔는 가격입니다. 요거는 네, 요거는 요게 거의 520만 원 돈으로 사왔습니다. 사오기에 물론 네. 일본에 있는 원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누구를 네. 통해서 샀다고 하면 당연히 수수료나 운송비나 그런 거 붙이면 또 비쌀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셰프님 맞습니다. 받았을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 현지 가격하고는 뭐 네. 그렇게 정확하게는 비교 못할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400만 원 정도, 420만 원. 이것도 좀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투탑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칼이 이렇게 두 자루 있어도 두 자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네. 내가 이거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죠. 네. 이것이 400만 원. 네. 이것이 한 500만 원. 이게 더 비싸구나. 네, 맞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아, 요게 제일 처음에. 이걸 먼저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이걸 사용하다가 이 칼이 너무 좋아서 이제 네. 잠시 두고 이 칼을 들고 와서 다시 이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이 칼도 그렇게 한참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손님이 뭐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안 쓰고 아닙니다. 그거 오해십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오해십니다. VIP 손님 때만 이거 쓰고 그런 차별을 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 오해입니다. 그게 제가 네, 엄청 바빠서 저도 지금 이 칼의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칼들이 이것도 많이 오래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 칼을 제일 오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들은 약간 서툴다 보니까요. 엄청 바쁘다 생각하면은 저도 이 칼들은 못 꺼냅니다. 아 그래요? 네, 은연 중에. 네. 그리고 이 칼이 워낙 엄청 잘 들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됐고 이제는 이거는 이제 중고라서 예, 저한테 이제 뭐 150만 원 정도로 주시고. 이것도 200만 원 정도로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셰프님 그 칼을 이제 네.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네.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네 이 칼들이 그렇습니다 이 칼들이 지금 뭐 고객님들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쓰는 뭐 이렇게 사시미 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질 자체가 이제
산소로 돼 있는 뭐 대기강 뭐 이렇게 해도 철이기 때문에요. 산이 튀면은 엄청 예민하고 민감해서요. 녹이 쓸거나 얼룩이 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슨 칼로 회를 썰었을 때 이제 철 맛이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칼들은 회를 썰고 나서도 항상 물기를 잡아놓고요. 좀 손이 많이 가는 칼들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스테인레스로 된 칼들은 상당히 손쉽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녹이 잘 안 쓸고요. 네, 그래서 이런 칼들로 레몬이나 스다치 네, 뭐 라임이나 이런 걸 약간 좀 산미가 있는 산가라고 하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산화? 네. 아, 하여튼 그 식초 같은 전류죠. 네네네 어. 식초가 튀어버리면 또 막 엄청 그 얼룩이 지고 녹이 쓸고요. 네, 그래서 좀 관리에 조금 민감한 칼들입니다. 레몬 자르면 바로 닦으라. 네, 바로 레몬을 안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 칼에서 아, 그 레몬 자르는 길로 이제 얼룩이 생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생각되시는 탄소강류들은 무조건 레몬도 썰지 마시고요. 네, 웬만하면은 물기 싹 잡아서 네 자주 갈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이런 뭐 규토나 야채 칼 뭐 오르시칼 이것도 스테인레스입니다. 이것도 스테인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 스테인레스다 보니까 조금 막 사용해도 되다 보니까요. 네. 이런 칼들을 뭐 머리 찍는다든지 뭐 스킵있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 사시미 그 칼을 보면서 네. 엄청 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CF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 사람들로서는 왜 굳이 그렇게 낀 걸 쓸 필요가 있냐 네.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0cm, 33cm 지금 일반 요리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이즈인데요, 크기인데요. 그 크기에서 약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30cm는 조금 좁은 것 같고요. 왜요? 길이 이제 칼이 끝에서부터 앞끝까지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 정도의 스킬이 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끝에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진짜 막 생선이 질기지 않는 이상 안 쓰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데도 그 긴 칼을 쓴 이유가 무게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33cm만 되면 혼약기가 되면요 어느 정도 무게 밸런스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게 네, 들 때만 힘 주면 되고요. 이거는 30cm는 약간 인위적으로 썰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썰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똑같은 그 그람수랑라고 하면은 30cm 똑같은 그람수를 쓰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오대라고 해야 될까요? 오대? 간지? 비주얼. 비주얼 있어 보이게.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좀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검객 요리사 칼잡이의 이제 자세로 이제 따지다 보면요. 30cm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 드린다고 하면 그 참치에 약간 스지 같은 김치를 네. 같은 거 자를 때 네. 아주 짧은 길이 그 칼이라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슈 했을 때 여기까지 네. 사용한다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 특히 스시형으로 이때 한 피스 자를 때 특히 이렇게 기르게 끝자리에서 끝자리까지 쭉 써야만 자를 수 있는 뭐 참치의 그런 부위라든지 네네네. 그런 거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잡이에 대한 자세. 네. 33cm는 좀 길이 길어 보이고 좀 못도 있고요. 그죠?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셰프님 근데 뭐 칼이에 아까 그 이건 스테인레스다. 이거 어쩌고저쩌고. 재질에 대해서 조금 그 차이가 있던데. 네네네. 뭐 가격 차이도 있는데. 네. 그건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칼이나 요 칼은 재질이 똑같습니다. 네. 백강이라고 이제 철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102강입니다. 네. 102강이고 이제 백강은 너무 단단하다고 해서 이제 네노이 이쪽에서는 이제 재련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네노이 거는 거의 102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102강. 요것도 거의 탄소강의 일종입니다. 아그강 아니고? 요칼은 청강입니다. 청강. 청강. 요거 청강 야나기고요. 요것도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네.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102강. 네. 비싼 것이 102강이네? 네. 아. 100강이라는 철 자체가 조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스테인레스, 요거는 딱 보면은 엄청 오래 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네. 그죠, 요거는 38,000원짜리. 맨 그때는 가버렸고. 네. 요건 38,000원짜리 도로코칼입니다. 원래 이만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만했는데. 아, 근데 오랫동안 쓰셨네요. 네.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가성비가 괜찮네요. 네. 그리고 엄청 잘 듭니다. 네. 기가 막히고요. 뭐, 레몬, 뭐, 등등, 뭐, 손쉬운 거, 뭐, 뼈도 썰고요. 뭐. 근데 이런 거에, 이런 칼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이거를 썼을 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변산실에 닦거나 그런 물게 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이 친구들이. 네, 생각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초급자분들은 조금,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칼들은. 그죠. 처음에는 계속 뭐 연습부터 하고, 네. 뭐 처음부터 아주 비싼 칼을 쓸 필요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고. 그리고 야나기, 이제, 회감 써는 칼로 VG10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네, 뭐, 일본 분들은 V땡, V땡 많이 그러시는데요. 그래요? 네. 저 일본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 VG10이라는 재질인데, 그게 스테인레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도 잘 안 쓸리고, 엄청 가볍고요. 절삭력도 엄청 좋다고 하니까, 그걸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완전 탄소광입니다, 그냥. 네, 옛날 칼들. 네, 탄소광이라서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이 친구들은 이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녹이 안 쓰게 처리가 됐는데 이 칼들은 처리가 전혀 안 된 칼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산이 조금만 튀어도 금방 녹 쏠고 얼룩이 집니다. 이것도 스테인레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소녹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안하고 잡거나 고를 때 사용하는 칼인데요. 네, 요것도 스테인입니다. 스테인레스라서 엄청 잘 되기도 하고요. 네, 막 깔아도 되고. 아니, 셰프님. 네. 지난번에 이거 한번 잘라주신다고 해서, 약간 좀,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네네네. 한번 좀 잘라주시면 어떠십니까? 아, 이번에요? 제일 좋은 칼을 가지고. 제가 연습을 안 했는데. 연습을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걸로 잘라드릴까요? 뭐, 제일 잘라드릴 것 같은 칼로. 뭐, 일단, 요걸로 한번 잘라볼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막 쓰는 칼이라서, 그죠? 네, 요거는.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안 된 건가요? 좀 애매한데. 자, 잘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 예, 예. 네, 끝까지 잘라야 되는데 옆으로 샜네요, 제가. 자, 네. 됐다는 건지, 뭔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산뜻이 분이 또 조만 그 이미지가 올라가고. 오, 그렇죠. 어, 역시 좀 좋은 칼은 좀 들이네. 네, 좋은 칼은 역시. 어, 네. 네. 오, 이거는 괜찮네요. 네, 틀림없네요, 이거는.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땀이 엄청 납니다, 지금. 아, 눈에서 땀 나고. 제가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똥, 이렇게. 오, 이렇게. 어, 이것이 기술입니다. 저, 네, 알겠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네. 일단. Run. 이것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로 충분합니다, 저한테는. 어, 됐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고, 처음부터 딱 하면 멋있는데.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아, 확실히, 확실히 이 칼보다는 이 칼이 잘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븐이, 한번 이제 칼, 일단 이런 전위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제 막, 어느 정도 관리하는 방법까지, 네. 아마 여러 가지 팁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도 너무 웃었고요. 네. 항상 즐겁고, 아, 이렇게, 네, 채취지 다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주시니까. 아니, 아까도 샷 잘랐으면 저희가 방송이 할 일이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아까 일부러 잘 못한 모습을 그렇게 연기력 잘하시네요, 진짜로.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칼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칼 카는 방법.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